아 나도 방간바루스 하고 싶은데 서폿이 막 딩거랑 딜 서폿을 안 해주네. 방간바루스가 좀 날먹하긴 쉬운데 캐리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도 만약에 바루스 하실 거면 방간바루스를 막 하는 거보다 옆에 있는 서폿이 딜 서폿이면 하세요. 요즘 방간바루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상대 당황하는 거.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이제 라인전 힘줄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방간이 너프를 많이 먹어서 템이 전처럼 확 좋진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포킹 조합을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 원딜이 케이틀린이었나? 케틀이 방간 이제 유성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유성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간바루스 같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합에 따라서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솔랭은 시속이 좀 더 좋긴 한데 만약에 위에 라인너들이 견제가 알아서 되는 캐릭터들이면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2대1하는 거. 이거는 이제 풀 쓸 이유가 없는 게 절대 안 죽는 거라. 이런 건 풀 쓰지 마세요. 왜냐면 진이 막 겁나 센 것도 아니고 아니 죽을 수가 없는데? 상대방은 또 정화라서 오해하신 게 있는데 바루스는 2렙에 W가 좋습니다. 바루스가 좋은 게 서폿이 못해도 좀 하기 좋아요. 서폿이 먼저 이상하게 맞고 들어갔을 때 후에 딜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 생각인 거예요. 바루스가 좀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챔프 같아요. W는 그 다음에 Q를 막 타칠 때 쓰시면 좋습니다. WQ가 이렌 체력필이다. 아니 블리츠가 이거 또 점화를 먹네? 방금 블리츠가 왜 킬 먹었나 했는데 또 점화를 먹었네. 아버지 이게 보면 서포터가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혼자서 딜이 하기가 진짜 좋아요. 오. 이건 힐 안 쓸게요. 아 이거 핀들드가 아래 모드겠구나. 바루스는 좀 이제 역병 터트리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역병 터트리면 스킬 쿨타임이 차니까 이거 메커니즘만 잘 하시면 하기 편함. 바루스는 솔직히 카운터가 많이 없긴 해요. 서폿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서폿이 견제가 심하거나 아니면 알리나 레오나 레일 이런 거 같이 막 방금같이 무조건 원컵 날 것 같으면 WQ를 먼저 쓰시면 좋고 보시면 W 쿨타임 40초인데 방금 썼는데 또 차 있잖아요. 이게 역병 쿨타임 때문에. 이것만 잘하시면 이제 바로 무조건 보수. 역병 쿨타임만 잘 계산하죠. 눈은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신발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 눈 안 먹이네. 아깝다. 예측해서 위로 날렸는데 왼쪽으로 불었으네. 이건 바로 얘부터 노리지. 이건 어차피 지는 풀 없어서 파이크부터 노려주고. 이건 바로 얘부터 노리지. 또 바루스가 용이 빨라서 먹읍시다. 게임이 위에가 좀 힘드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지금 역병 꿀 차있는 거 보시죠? 이게 거대 몬스터 바론 용에도 돼가지고 용을 좀 천천히 잡고 모르는 척 하다가 상대방 AP 안 컸으면 마체보다는 그냥 여기서 루난이 좋습니다. 유령무이도 좋고 루난도 좋고 근데 루난이 좀 은근 좋아요. 바루스는 더 많이 썼대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맞아, 그래, 용을 좀 늦게 잡아야지 진이 소리를 듣고 도망갈 수가 있어가지고 잡았다. 용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유난 가고 후바라길 가야 되나? 피욕 좀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쓸 때 Q를 꼭 다 모으고 쓰실 필요 없어요. Q를 끝까지 모으면 세긴 한데 모으는 시간에 평타 칠 때도 있어가지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난 시간이 별로 없다. 가엔을 갈까 피바. 근데 가엔을 가면 엄청 안전하고 피바라기를 가면 안전하긴 한데 느낌이 다르긴 한데. 마스군이 느려가지고 예측으로 쐈는데.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블리츠 좀 나 버리는 거 서운하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루스는 이제 유행하기보다는 대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상대방 사거리 긴 케이틀린 같은 친구들 유성이 좀 약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딜 서폿이랑 같이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이제 방간바루스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라서 딜 서폿이랑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팀에 AD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간바루스 오랜만에 하면서 갑자기 떴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회 때 다들 유성 든 이유가 그러니까 유성 바루스만 한 게 아니에요. 치속 바루스도 필요할 때 했었어요. 왜냐면 무지 라인전에서 질소풋이라고 유성을 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사거리가 좀 긴 애들이 토킹 같은 거 약해요. 이런 조합에는 꼭 제가 치속을 들었어도 됐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유성을 든 거죠. 원래 치속 들어도 돼요, 이런 조합에. 질소풋이라고 해서 내가 맞춰서 유성 들 필요 없어요. 대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인전에서 케이틀린이 치속 바루스보다 방간 바루스에 약하다 보니까 유성에 약해서 물론 치속보다 유성이 어느 원딜 상대로 다 세긴 한데 카이사가 무슨 물약을 다섯 개나 사왔네. 이러면 어차피 라인전에서 세게 압박은 안 될 텐데 허브를 먹고 신발을 산 다음에 물약을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건 차라리 정화 바로 안 쓸 거야. 이를 쓸 거야. 이럴 때는 정화를 바로 쓰시는 것보다 이제 네오나일 때 정화를 바로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죽을 것 같으면 바로 쓰는데 방 같은 거는 이제 바로 죽지도 않고 차라리 점화를 정화로 푸는 게 낫거든요. 어, 안 찍어도 나 아까 카이사 플래시도 뺐잖아 심지어. 어,
걸리고 되게 괜찮. 어차피 이득 보는 거였는데 이거 제가 풀 써서 뭔가 위험하다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절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딩거가 계속 이제 레오나 쳤으면 어차피 상황은 좋은 거라. 아. 아, 나 쿠키 또 쓰고. 아, 레오나일 때 이거 큐 쓰면 안 되겠다. 방간바루스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대회 때. 근데 방간바루스 제가 맨날 설명하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너프를 좀 많이 먹었어요. 월식 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속이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방간바루스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환상 버리시는 게 좋아요. 서포터들이 딜서포트를 하면 좀 실수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이렇게 변수가 터질 수가 있어요. 딜서포트이 어쨌든 간에 한번 미끄러지면 막 그렇게 좋다고 확증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W큐는 막타로 써도 돼요. WQ는 이른 체력 비대라 무조건 막타로 쳐주시는 게 좋고요. 역병을 또 터트리면 스킬 풀이 빨리빨리 도니까 그 부분은 인지해주세요. WQ는 이른 체력 비대라 무조건 막타로 쳐주시는 게 좋고요. 아, 나 쿠키 또 왔었어. 탈진 걸었으면 이겼을 텐데 우리가. 아니 뭐야? 평타 세 대를 치고 이 새끼를 쓰고. 쇼트를 쓰고, 공을 쓰고, 이를 쓰고. 다행히 난리스가 잘 살았네. 방금 보시면 스킬 쿨이 빨리빨리 도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대회에서 방간바루스가 2선마저 했나? W선마를 했나? Q 다음에 2선마도 상관없고 W선마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좀 W선마 하는 편이긴 한데 2선마 하면 라인 클리어도 더 잘 돼가지고 장단점이 있긴 한데 W로 하면 좀 더 탱커 잘 잡는 거고 E를 하면 탱커 없어도 되는 느낌이라. 구매하신 Q 다음에 2선마 했어요? 그럼 저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시야 없는 데서 장전하시고 상대 파밍할 때 싸주시면 좋아요. 공격기가 생각보다 잘 안 맞아서 들어오는 거 받아치는 용도로 써주시면 좀 더 좋아요. 아 미안. 다행이다. 지금 보시면 역병 터트리고 Q가 또 차는 거 보셔야 돼요. 바루스는 방간바루스 할 때는 신속신발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 방간바루스에도 Q를 워낙 많이 주잖아요. 신속신발을 사면 이제 두둔나 효과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좀 느리죠. 근데 이제 이걸 사고 이제 두나 효과가 사라져요. 지금 Q를 쓸 때 두나 효과가 생기지만 많이 빨라집니다. 잘 보세요. 좀 느낌 다르죠 많이. 바루스 같은 경우는 Q를 당기고 있는 동안도 쿨타임이 돌아요. 지금 쿨타임 10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당기고 있으면 좋아요. 보시면 4초로 바뀌죠. 궁은 상대방 방금 전 파밍할 때 싸시면 좋고 궁을 쏘면 한 1초 뒤에 역병 3개 쌓여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미니언 파밍할 때 굳이 WQ 쓰지 마세요. 뭐냐.
뭔가 앞뜨셔야 돼. 방간 바루스는 이제 몸 약한 애한테 엄청 세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맛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맛있다. 맛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엄마 살려줄게. 오늘 서브? 더블 캐치. 풀고? 우리 많이 맞췄어요. 근데 레오나한테 제압 터는 거 오히려 나쁘지 않아. 어차피 한 번 죽었어야 돼. 응? 어디? 근데 아, 바루스도 Q 끊기면 쿨타임 같은 거 다시 돌았으면 좋겠다. 오.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호, 압도발은 좀.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친 날개도 있습니다. 오우 쉣 바로 가자 그냥 잘 날려 뭐 블락폼 가자고 뭐야 큐가 써지네